다음 사진 속에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는 누구일까요? 달래? 사진 무용 아니야 무용? 잠깐만 이거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아. 아니 그리고 사람 수가 엄청 많아서 멤버가 누구이며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맞춰 주셔야 합니다. 어? 어 이 사진이 왜 여기 있지? 어? 지민이? 어 이 사진이 왜 여기 있지? 어? 지민이야. 지민이게 자기도 몰랐어. 지민인데? 지민이 어디 있어요? 어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? 밑에 저 방금 깜짝 놀랐어요. 확대해가지고. 지민이 저거 아니야? 지민이? 아니야. 걔가 제 2층인 것 같아. 아니야 얘. 2층이야. 자 역시 새로운. 이 친구다 이 친구. 네? 이 친구 아니야 이 친구? 새로운 얘기하자 이 친구다. 아, 여러분이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이 검정색이 접니다. 아, 이 친구. 아, 진짜? 너 뭐야 이 친구. 저거 그냥 검정색인데? 어, 어둠 아니야? 아니 이 사진이 어디서 난 거야? 어디가 지민이? 이거 너야? 이거 저 맞아요 이거. 이거 언제 쪽 사진이에요? 이거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. 아 지민이 살이 이런데? 그래.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. 아니 근육이 너무 늘었다니까. 아 영상까지 있어. 아 영상까지 있어. 영상까지. 이거 뭐하는 거야 지금 이거? 안녕하세요. 저는 예전에 현대무용을 지민이에게 가르쳤던 코아무용 댄스학원 원장 김도경입니다. 아니 뭐하는 거야 이게 뭐야? 아 선생님이시구나. 우리 지민이는 소중하게 선생님 이동사할 땐 어떻게 해요? 저동사할 땐 어떻게 해요? 물어보면서 아 이동사할 때 어떤 근육이 붙는단다 어떻게 된단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와서 선생님 저 이동사를 많이 해서 이렇게 근육이 이쁘게 생겼어요 라고 보통까지 고이를 잃은 친구가 우통까지 벗었다. 지금 얼굴 빨개진 거 봐. 항상 지민이 건강 챙기고 지민이 파이팅! 오 감동이네. 아 저거를 직접 야, 눈물 왜 지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. 진짜 울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지민 씨 기억나요? 지금 영상에 나온 원장님? 네 기억나죠 당연히. 약간 좀 혹독한 선생님이셨는데 이 어디서 난 거예요 이 사진이? 어떻게 연락이 돼?